안녕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 관련 주요 정책을 요약해 소개하는 KHFFTV 정책 브리핑입니다. 이번 정책 브리핑에서는 협회에서 발간한 책자인 건강기능식품 제외국 수출 가이드에서 다루는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국가별로 두 파트로 나누었으며 이번 파트 1에서는 미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미국에서는 식이보충제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제형과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식이보충제로 새롭게 사용하는 원료를 신규 식이원료라고 하며 1994년 10월 이전에 식이보충제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FDA에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NDI 신고 필요 여부는 화면과 같은 의사결정도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식이보충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바이오 테러리즘법에 따라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사의 시설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 시설의 소유자 또는 미국 내 대리인이 신청하며 화면의 정보를 온라인 제출하여 시설 등록을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상온으로 유통되는 저산성 식품과 산성화 식품은 제조시설 등록번호 FCE와 제조공정 등록번호 SI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품 특성별 등록 대상 여부는 화면과 같은 의사결정도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품시설 등록과 동일하게 제조시설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제출이 권장되며 등록 절차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식이보충제에는 앞서 정의에서 언급된 식이원료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해야 하며 새로운 원료의 경우 NDI 또는 GRAS 신고한 원료를 식이보충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며 GRAS 신고 방법 중에는 FDA 신고가 권장됩니다. NDI 신고된 원료는 GRAS와 다르게 식이보충제에만 사용할 수 있으나 제출 자료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 식이보충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색소첨가물, 직간접 식품첨가물, 사전 승인 성분이 있으며 FDA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원료 목록 DB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식이보충제는 다음과 같은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요건과 표시 내용이 정해진 건강 강조 표시에 비해 구조, 기능 강조 표시는 업체 자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조 기능 강조 표시 내용은 식이보충제를 판매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이 권장되며 영업자 정보, 강조 표시 내용과 강조 표시되는 원료와 제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식이보충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 중 다음 두 가지를 수출 가이드에 담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참깨가 추가되어 영업자는 참깨의 알레르기 표시를 유념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2022년 건강제품의 표시 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룬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지침의 번역본을 이번 가이드에 수록하였습니다. 식이보충제 수출은 화면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표시 기준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라벨링 규정을 잘 준수해서 수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시장 동향은 2023 제외국 수출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HFFTV가 안내하는 1월 정책 브리핑 파트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